15일 24시간 진료하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 곧바로 수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각과별 전문 인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다양한 환자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동물 메디컬 센터의 장점인데요. 오늘 환자는 어떤 수술을 진행하는 걸까요? 담낭적 재수술이요. 흔히 쓸개라고 부르는 담낭은 소화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담낭에 이제 슬러지 같은 그런 게 많이 껴서 담낭염이 유발돼서 그 담낭을 떼는 수술이죠. 담즙이 역류해서 간 쪽에 빌리루빈이 상승하면 황달 같은 게 오는 거죠. 그것이 한 상태라 문제를 돼서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죠. 담낭하고 이렇게 유착돼서 간하고 담낭하고 유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케이스여서 잘 분리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려면 출혈이 많죠. 상대적으로. 담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을 때 담낭염이나 담석증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담낭을 제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낭의 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담즙에 슬러지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점액처럼 변성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담낭에서 만들어진 슬러지나 점액이 담관을 막게 되면 담낭의 파열이나 담즙이 누출이 돼서 담즙산염, 복막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노화되거나 병든 담낭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지금 2019년도에 찍은 거 보면 담낭이 깨끗하잖아요. 5개월 뒤에 보면 조금 이 담낭 슬러지가 좀 늘었어요. 2023년 3월 달인데 담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봐야겠다 했는데 2개월 뒤에 봤는데 담낭이 좀 커졌죠. 담낭이 이렇게 깨끗하게 까만색으로 담즙액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얗게 된 건 슬러지가 좀 찼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담석이거든요. 담낭에 있는 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담도 내용 폐쇄할 수가 있겠죠. 슬러지도 많아지고 담석도 제거되지 않아서 수술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담관이 막힐 정도로 결석이 크면 발열, 구토, 식욕부진,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결석이 담즙 흐름을 막을 정도라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복부 절개 후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떼어내는 의료진. 네, 처음에 피부를 절개를 하면 간 윗부분에는 두터운 지방층이 있어요. 간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그걸 80폼 리가멘트라고 하는 두꺼운 지방층이 상복부에 위치 있습니다. 그 지방층은 수술하는데 굉장히 시야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지방을 모두 제거하고 간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겸상인대 제거 후 모습을 드러낸 간. 간 주위의 조직들 사이에서 오늘 수술의 목표인 담낭을 끄집어냅니다. 두 번째 간 사이에서 접근해서 들어가서 제거한 게 담낭이라고 하는 장기입니다. 담낭을 절제한다 해도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관을 통해 소장으로 분비되므로 소화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수술 중에 봤는데 담즙액이 누출이 돼서 주변 간 조직들이 노랗게 염색이 됐더라고요. 담즙산에 의해서. 그것처럼 담낭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주변 간 조직에 데미지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담낭염, 담관염, 췌장염 이렇게 파급되는 염증이 파급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제일 최악의 경우에는 담관이 폐색돼가지고 담낭이 파열되거나 아니면은 그 간에 있는 담관들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심각한 간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수술이지만
동물 메디컬 센터 수의료진의 신중하고 꼼꼼한 손길로 마침내 담낭 제거가 완료됩니다. 급성일 경우 생명이 위태하다는 담낭 질환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노화죠. 노화. 담 벽에서 그 간에서 모아지는 어떤 쓸개즙이나 담낭에 들어있는 액체를 저희가 쓸개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쓸개즙들을 저장하고 농축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못했을 때 이런 질환들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담낭 제거 수술은 경험이 많고 최신 수술 장비가 갖춰진 곳에서 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마취 시간을 줄이고 정확하고 빠르게 담낭을 제거하여 수술 성공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석증의 경우 보통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 식욕부진이나 구토, 황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매우 심각한 상태라서 긴급수술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이 났지만 담낭을 절제한 반려견, 앞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요? 가끔 가다가 본인 강아지와 같은 질환을 앓은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제 설사나 소화기 장애가 좀 있다고 합니다. 담낭 제거 후에. 하지만 개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소화 잘하고 별다른 지장 없이 잘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쳤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웠던 담낭 제거 수술. 그만큼 보호자의 관심과 정기적인 건강검진만이 그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작년부터 담낭을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했던 환자입니다. 담낭 수술은 담낭 질환에 초기에 하는 것도 조금 위험하고요. 담낭 질환에 말기가 됐을 때 수술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담낭 수술이 가지는 어떤 출혈이나 어떤 간조직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질환의 중반 이후에 수술 적기를 잡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환자는 보호자분이 잘 따라오셔가지고 적기의 수술을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예후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담낭 관련 질환은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력에 검증된 동물병원 선택이 중요합니다. 담낭의 수술은 복강 수술 중에서도 좀 큰 수술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낭의 기능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은 수술의 적기를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령이라고 하면 10살 전후의 환자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통해서 간이나 담낭의 컨디션을 확인을 해야 되고 적절한 주기적으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담낭이나 간이나 담관이 어떻게 병적 질환이 진행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게 수술적으로 아프다 하더라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다고 한다면 좋은 예후를 보일 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환자, 보호자, 지역병원과 소통하고 응답하며 열린 마음과 가능성을 기반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수의사의 소명을 갖고 다시 한번 환자를 마주하고 꼼꼼히 확인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계가 없는 로얄 동물 메디컬 센터는 365일 24시간 반려동물 보호자와 함께합니다.